잠 선생 화이팅! 김충희 선생 화이팅! YCN 방송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유림 방송 유림의 힘.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보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의 4대 명필 중 자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시며 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이신 김충희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남 예산에서 잠 김구 선생님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 잠 기념사업회 회장 김충희입니다.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잠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뭐 이제 예, 예. 그 추사 김정호 선생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고 또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예. 자, 잠 김구 선생님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 같은 가문,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 선생의 후손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16대 손입니다. 네, 예. 그 좀 가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광산김 씨인데요. 네. 저희 광산김 씨 그 시조 할아버지는 김흥자 광자 할아버지십니다. 아, 네. 예. 신라 말에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위태로울 네. 때에 그걸 미리 알으시고 네. 광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지금의 네. 광주. 그 당시에는 광산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기거를 하셔가지고 주위의 그 본관이 광산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광산. 예. 아, 예. 요즘에 또 그 좀 다른 얘기지만 예. TV에 광산 김씨 참 유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잠 선생님은 그 본관이 광산이시고 예조판서 그 예봉 할아버지의 증손이십니다. 네. 또한 부친께서는 그 대흥 현감을 지내시는데요. 네네. 예. 좌승지에 추중되고 광김의 그 팔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세세하게 아주 예.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예, 잠 예, 예. 김구 선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 선생님은 그 아까 그 계자문자 할아버지의 그 큰아들이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자문자 할아버지는 그 우리 그 예산 지역의 입향조이십니다. 네. 이분이 예산 현감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대흥 현감이에요. 예산 지역이 예산이 있고 대흥이 있고 덕산이 있고 네. 세 개의 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현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지금은 예산 군이 된 겁니다. 아,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대흥 현감으로 부임을 해서 오십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잠 김구 선생님이신 네네. 거죠. 예. 이제 그 후로 잠 이후에 많은 후송들이 이제 그 번성을 하게 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잠 선생님께서는 김액김 씨 그 진현님의 그 따님과 결혼을 해서 일남 이녀를 두게 됩니다. 네. 모두 훌륭히 키웠고 네. 또 이제 기타 많은 분들이 그 조상 대대로 도덕과 네. 학문, 철의가 그 높은 그런 그 학자들과 훈신이라든지 상신이라든지 네. 네. 이런 그 많은 그 훈신 상신이 배출이 된 그 예문 종가요 네. 삼한갑족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지금 그 김충희 선생님께서도 그 선조의 자암 김구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또 책도 편찬을 하시고 글을 잘 쓰시니까 또 이렇게. 책도 쓰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봐주신다면 저는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요? 네. 예. 예, 계속해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아까도 제가 그 성류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삼하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네. 자격 시험, 네네. 또 나중에 이제 홍문관 부제학까지 올라가지고서 이제 참. 네.
도학정치로다가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네. 김유사화로 인해서 화를 당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옥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옥당이요? 옥당. 옥당이라는 예.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데죠. 예, 중앙에. 아. 예. 네. 옥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밤에. 네네.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예. 잠 선생이 이제 글을 읽고 있다가 살짝 놀라서 문을 열어봐요. 예. 보니까 중종 임금이 오신 거야. 헉, 세상에. 예. 네. 이분이 오셔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계신 거지. 네. 글 읽는 소리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양반이 취해버린 거지 이제 중종 임금이. 아, 글 읽는 소리에 매료돼서 찾아오신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잠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예를 갖춰야 네. 되잖아요. 네네. 임금님이 오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종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아, 오늘만큼은 네. 군신의 예가 필요가 없다. 아, 예. 친구로서 우리가 대하자.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참 술을 나누고 예, 시를 나누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장 선생님께서 시 두 수를 이제 지어서 올립니다. 네.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중종 임금이 또 답시를 하십니다. 아, 네. 예. 그런 걸 하려면 짧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소개를 못 하고 제가 나중에 네. 자료로 이제 제출을 해드릴 생각을 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중종 임금과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느 역사책과 사극에서 본 결과로는 중종 임금과 중종 임금이 그 성종 임금의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이제 대군 때, 네. 대군 때 이분이 진성대군입니다. 네. 진성대군이 나중에 이제 주기가 돼가지고 중종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유년 시절에는 진성대군과 장 김구 선생이 굉장히 이렇게 그 자별하게 지낸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옥당에서 그런 그 일화가 생겼고 예.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가도시라는 걸 하사받습니다. 가도시요? 가돗. 가도. 가도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가죽옷이 되겠죠? 아, 네. 예. 가죽옷. 아, 예. 그런 은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이분 그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좀 네네네네 해도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이제 남해에서 이제 그 13년간의 그 유배를 마치고 네. 집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네네. 중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전북의 군산 네. 군산 옥구 지방입니다. 거기에 그 임피라는 데가 있어요. 임피에서 다시 2년간의 유배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왜죠? 이제 원래 그 제가 알기에는 그냥 한 번에 훈방이 안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임피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의 임피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임피에 계실 때도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교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후학을 기르게 됩니다. 아, 거기서. 네.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임피에서 서원을 하나 지켜야 되죠. 아. 예. 그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한 2년을 살고 예산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네. 고향에 와서 보니까 양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참 황당무계한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 마음이 아프죠. 네. 죄를 지어서 유배를 가가지고 네. 그 안에 부모가 돌아가신 거는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렇죠. 네.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고향에 와서 갈 때에는 그 우리 그 신하음에는 조그만 그 무안천, 무안천과 삽교천이라는 그 천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천이 있으면 다리를 놔야 이게 사람이 왕래를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지천이죠. 네. 무안천과 삽교천의 지천에 그 조그만 그 돌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그 토교,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다리를 토교라고 이제 아, 네. 얘기를 하죠. 네, 흙토자를 네. 써서. 네. 거기를 오다가 기운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아. 자말아버지가. 네. 이제 그때 병을 앓게 되죠. 아. 근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부모의 산소에 가서 서막을 짓고 심효살이를 합니다. 심효까지. 예, 심효까지. 네.
이제 결국은 쉬며살이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시게 되죠. 아. 예. 1488년에 태어나가지고 네. 1534년입니다. 그때가. 네. 예. 그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그 고향에 오셨을 때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친 계자문자가 대응 현감을 지내셨는데 사저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청백리죠. 아... 잠 선생님은 또 청백리에도 속합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안 알려져서 네. 그렇지. 참 청백리 중에도 한 분이십니다. 아, 네. 근데 자기의 부친도 마찬가지로 예, 네. 집이 없고 그 대응 현감을 지내면서 관사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관사에서 아...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뭐 아들이 돌아왔어도 기고할 곳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그 내가 그 추사 얘기를 조금 말씀을 네. 드렸는데 추사 그 정조모 화순홍조고 산소 앞에 가면은 옛날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연못 이름이 왕자지예요. 왕자. 네. 지자는 이제 못지자를 네. 쓰니까 이제 연못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 왕자지 주변에는 당시에 그 워낙 그 이제 그 우석산이라고 하는 얕은 그 구릉의 야산인데 네. 산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뭐 전 풍수에 대해서 모른다면서도 네. 풍수적으로도 아주 참 좋은 데라고 말씀을 아, 네. 하십니다. 네. 예, 거기에 별장 혹은 별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별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상상하는 무슨 뭐 양주 오디에 이런 별장이 아니고 그렇죠. 뭐 근사한 뭐가 아니고 운막입니다. 그냥 네. 운막. 운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네. 이제 낮에는 와서 또 쉬며살이를 하고 아. 예. 이분이 쉬며살이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을 흘렸으면은 산소 주변에 초목이 다 발라 죽었다. 아. 예. 이런 얘기가 당적것 같은데. 눈물이 짜니까 예. 많이 흘려서 그 눈물 때문에 그 짠 눈물 때문에 풀들이 자라지를 못했군요.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그런 네. 것이 무슨 뭐 김효 명연록에도 나와 있고요. 아, 네. 뭐 당적보, 네. 뭐 연료실 기술 네. 많은 이런 그 역사서에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결국은 거기서 참 회복을 못 하시고서 그 왕자지 별업에서 돌아가십니다. 아,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남은 것 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 쓴 그런 그 서법 같은 게 좀 있죠. 제가 이제 직접 못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 가져온 건데 그렇군요. 이것은 그 중국의 그 화면이라는 거예요. 아. 예. 자, 근데 네. 제가 그 사진을 보기에도요 필체가 예. 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분의 제가. 필체를 예. 우리가 이제 그 인수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그 인수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인수방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아, 인수체라고 합니다. 인수라는 이름을 따서 인수방.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뭐 서울에 안 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뭐 모르겠다만 네. 그 종로구 연건동. 아 네. 예. 유로키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거기로 이제 인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수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분의 그 이런 그 글이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안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의 글씨를 워낙 보배로 여겨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다 사가 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렇게 예. 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붓을 꺾어 버려요. 절필을 합니다. 아 그게 남아 있는 게 찍어요. 그렇군요. 불과 몇 점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사실 몇 점이 안 남은 것만이라도 좀 잘 보존을 예,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한 40여 점, 뭐 자매 유품이 총 한 46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네. 문중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박물관에 이제 기탁 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이 이제 없고 네. 거의 다가 지금 뭐 목판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집도 그 원본은 지금 이제 사실은 없고.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목판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친필이라고 하면은 현재 그 예산에 이겸인 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묘비라는 네. 것은 묘 앞에 있는 비석을 가리키는 게 네, 네, 네. 묘비인데요. 네. 이겸인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자매 외조부입니다. 외할아버지. 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잠 선생님이 그 묘비를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유일한 자매 친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겸인 묘비가 아닌가. 아, 예. 네. 현재 그 이겸인 묘 앞에 서 있습니다. 묘비가. 아, 네. 예. 그래서 그 유일한 것이 묘비이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 일전에 그 몇 분이 그 이겸인 묘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와서 아, 네. 제가 그렇구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아주 예. 좋은 정보네요. 예. 혹시 네.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참 전 선생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네. 궁금하셔서 그 이겸인 묘비를 좀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네. 예산으로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그 김충희 선생님하고 지금 자암 김구 선생님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김구 선생과 또 자암 김구 선생과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의 어떤 연관 관계는 또 있을지도 살짝 궁금하기는 해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는 1488년에 태어나신 김구 선생님과 네. 영조 때 이후니까 영조의 따님이 추사 선생님의 정조부니까 네. 정조부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 이상 한 1800년 1700년 후대 네. 이때뿐하고는 한 300여 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게 먼 시간이 떨어져 있는 분이 어떻게 이게 양집안 간의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혹시 뭐 글 쓰는데 영향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그렇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산에는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묵향이라고 네. 합니다. 예산을. 네. 왜 묵향이냐? 그 서도에 맥이 흐릅니다. 네. 계보가 있어요. 예, 예. 아까 자암 김구, 악의 이산에, 옥동 이서, 추사 김정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 서도에 그 맥 계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그 잠 선생님이 그 돌아가실 때 왕자지 표럽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화순옹주 묘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왕자지 표럽이 화순옹주의 묘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건 맞죠. 네. 그렇지만 이런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또 한편 그 잠 선생님이 그 아까 옥당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전편에선가 예, 예, 예. 예, 가도수를 하사받고 이랬는데 네네네. 용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벼루를 또 하사받습니다. 이분이 아... 벼루를 하산을 받는데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잘 나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용연이라고 아, 네. 그게 이게 벼루군요. 예, 네. 아주 화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종임금이 하사한 겁니다. 네. 지금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234호로 제가 네. 등재를 시켰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원화라고도 해요. 위원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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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석자. 네. 이게 왜 그러냐. 그 압록강에 가면은 그 위화도라고 있어요. 이성계 장군이고 회군한 그 위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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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거기서 나는 그 돌로 만들어서 아... 예, 그렇군요. 위원화석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게 연관이 이렇게 네. 됩니다. 근데 이 벼루를 이제 잠 선생님께서 쓰시다가 네. 귀향을 가게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제 동생분한테 줘요, 이거를. 네. 동생분은 이제 서라는 분인데 네. 이분한테 줬는데 이분이 이거를 분실합니다. 이런 이런.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게 이제 보배다 보니까 누가 아마 뭐 글쎄. 하여튼 분실을 하게 되면 글쎄 그런 네. 생각도 들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데 나중에 이거를 어느 시장에서 추사 선생님이 돈을 주고 삽니다. 세상에. 네. 이제 네. 벌써 한 200여 년 이상이 지난 네. 그런 네. 세월이죠. 워낙 벼루가 이제 이게 보통 뭐 예사스러운 그런 물건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사받은 예. 물건인데. 그리고 그냥 네. 그냥 봐도 저희는 이걸 뭐 항상 이제 뭐 자주 보고 네. 관리를 하고 하지만서도 그냥 봐도 항상 볼 때마다 이게 새롭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정말 귀하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예. 이제 이거를 추사 선생님이 보고서 돈을 주고 사요. 이게 본인이 씁니다. 세상에 뭔가 예. 연관이 있네요. 있죠. 정말. 네. 그런데 이거를 쓰면서 이 함은 추사가 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 정확하게 몰라. 이 함, 벼루의 네, 함. 네, 네. 함을 뭐 추사가 자기가 아~ 벼루를 쓰기 위해서 짰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도 이제 전해지고는 아, 있습니다. 이런 네. 얘기는 이제 그 예산 군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집에 한 1호에 나와 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거기서 본 건데
근데 이제 이 벼루가 어떻게 우리 문중으로 오게 되었느냐면은 아까 그 서라는 분이 잠 선생님의 동생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벼루를 추사 선생님이 그 서 할아버지의 현손, 그러니까 이제 5대조가 5대 후손이 되는 거죠. 5대 손. 그분한테 이거를 이건 당신네 집안 물건 거니까 가져가라고 주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보관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로 볼 때는 우리 그 광산김과와 경주김씨 그 추사 가문과의 그 연계라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또 예산이 묵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네. 요건 이제 그 분양 소재라는 현판입니다. 네. 분양 요거, 소재라고 써 있네요. 예, 네. 분양 소재인데 이거 이제 제가 보관을 저 소장하고 있는 네. 건데요. 이게 추사 친필입니다. 아,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과로라고 이제 관, 저 되어 있잖아요. 네. 낙관이. 네네. 과로는 과천의 노인이라는 뜻인데. 추사 선생이 또 과천에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도. 네. 굉장히 과천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 예. 과로라는 이 추사 선생님은 호를 한 300가지를 쓰셨다고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과로로 봤을 때는 과천에서 쓴 것인데 네네. 이것이 우리가 소장하게 된 연유도 관계가 있을 거 아닌가. 두 집안 간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요거는 요거 써서 이제 쓸 무렵에는 그 예산에 일산 이수전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예산 신양지방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은 이 분양 소재는 그때 쓴 거로 이제 생각이 추정, 추정을 하시는 추정을 거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네. 예. 과로라는 것도 말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산 이수전이라는 것은 정자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들이 원래 정자가 아니고 강학을 하던 곳. 그러니까 전준희 씨들이 네.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던 곳이에요. 아, 명륜당 같은 곳이에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지방에 조그마한 이제 강학당이죠. 네. 그곳이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 신양 초등학교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고향에 왔다가 거기를 이제 그 전준희 씨 집안을 이제 뭐 많은 지인들이 있으니까 만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일산 이수정. 거기에 이제 있을 때 이름을 좀 하나 줘달라. 그래서 현판을 써줍니다. 그게 일선 이수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때 여기 가져와서 이제 우리한테 이게 우리 집안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정말 아,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과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오늘 이렇게 그 자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참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부족합니다만 전국의 방송에서 잠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잠 김구라는 분도 있었다는 것을 좀 알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선양사업으로는 예산군과 예산문화원과 함께해서 전국적인 행사인데요. 서해대전을 공모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제9회 대회를 성대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술 발표회, 또 뭐 유품 전시회 등등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바라건대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성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에는 그 뭐 후속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내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그 사액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덕정서원이라는 서원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네. 이 서원은 1705년 숙종 때에 이제 건립이 되고 1714년에 사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숙종 임금의 그 친필
덕점서원이라는 현판의 전자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이 서원의 그 복원을 하는데 네. 충청남도와 예산이 좀 적고 네.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그 서원을 통해서 네.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임무를 배양도 하지만 네. 물론 덕점서원은 참 김구 선생님 한 분만 배양한 곳입니다. 네. 논산의 도남서원 하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남서원은 한 네 분인가 배양되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 김집 선생, 송시열 선생, 송중길 선생인가? 이렇게 배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덕점서원은 오로지 김구 선생만 독배양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거죠. 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 서원을 꼭 복원을 해서 그 잠 선생님의 그 충효예를 실천한 그 선비 정신을 네, 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네.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죠. 예,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네. 작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 작은 소망. 뿐만이 아니라 작은 문화유산이라도 소중히 알고 예. 네, 갖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남 예산에서 오신 자암기념사업회 회장이시며 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이신 김충희 선생님과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